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아까운 전국의 매력! 로망이 현실이 되는 여행 로컬 판타지! 아, 세아 씨, 네. 아, 오늘 게스트로 모신 이 두 분들이 네. 장난 아닌 분들이에요. 일단은 아, 첫 번째 네. 소개해드릴 분이 네. 아, 군산의 3대장입니다. 3대 가수가 김성환 씨, 이진관 씨, 네. 그리고 구희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오.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주오. 오셨나봐요. 대단합니다 웨이브가. 아, 네. 제가 어지간하면은 저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안 같이 추잖아. 저 앉지는 스타일인데 앉지잖아. 벌써 기빨립니다. 아 기빨려. 네. 세아 씨도 기빨려요. 기빨려요. 아 기빨려요. 대단한 기예요. 네 엄청납니다. 저도 한창 때는 이랬거든요. 아 이랬어요. 이러다가 한 순간에 관절이 나가요. 아, 나가요. 저도 막 이러고 살았는데. 아 있어. 예 네, 40 전후로 해서 이게 살짝 꺾이거든요. 아, 네. 아직 이제 좀 창창할 때니까. 부러워요. 네.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놀랍지만 저보다도 약간 좀 동생이세요. 아 네. 진짜요? 네네. 네, 과한 텐션은 노화를 좀 부추기거든요. 아, 그래. 아, 그래. 은은 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팔자주름이 네, 많이 생기고 저는 약간 있어요. 어 동갑인가? 약간 이런 생각 살짝 아, 했는데 네. 또 애를 셋을 낳기 때문에 아, 좀 노화가 아, 눈이 또 예, 예. 아, 그리고 또 한 분 또 소개해야 됩니다. 네. 이분이 사실은 옛날에 네. 파라보고에 잠깐 나오셨어요. 진짜요? 그 완주의 네. 송효웅 씨 아세요? 아, 그 아, 완주의 김태우 씨 고산 네, 그렇지 고산의 김태우 씨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현진! 조합이 너무 좋아요. 세상 참하고 세상 과하고. 네. 세상 참하고 과하고. 이분이 실제로 예술이잖아요. 네. 무슨 예술 하셨냐면 한국 무용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굉장히 고전적으로 네. 한국어 좀비인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비 아니에요? 액센트, 액센트. 아니, 엑소시스트 같아. 죄송한데 약간 좀 접신이 의심스러우니까 네. 첫 번째 영상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께 좀 여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네.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해요. 네, 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완주를 간 게 거의 네. 그냥 여름 휴가를 갔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네. 이제부터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미 여름 휴가를 미리 아, 보냈다. 네. 미리 보냈다. 아주 아, 즐겁게 아, 잘 보냈고요. 이제 보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너무 많이 소비하셔서 이제 쓸 돈이 없으시죠. 한 달 동안에 플렉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희아 씨는 어떠십니까? 아, 저는 사실 애가 셋이다 보니까. 다둥이라서. 네네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붙어 있으면 애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디라도 나가야 돼요. 일놀이를 해서 애들을 풀어놓고. 근데 군산은 가볼 데가 되게 많잖아요. 어, 너무 많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맞아. 근처 완주만 가도 계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가서 놀고 하면. 어, 엄마랑 또 같이 있으면 심심할 틈이 어,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들이 약간 집에 가서 어. 개그하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네. 아 그래요. 학교에서 우리 엄마 왔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요. 아, 그래. 엄마 마스크 쓰고 와. 아 마스크 쓰고 와. 아 오지 마. 차라리 아빠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얼마 전에 현장 학습 체험 가가지고 네. 백설공주 옷을 입고 갔어요. 너무 좋아. 엄마가. 네,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어린이집 현장 학습에 네. 이제 전주동물원 갔는데 그때 제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갔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선생님 많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백설공주도 치마가 예, 노란색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지. 그거를 입고 제가 회전목마를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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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그 어. 있잖아 한정서. 어. 한정서. 어. 너 하는 거 있잖아. 동서야. 한정서. 한정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거 했더니 많이 부끄러워. 아, 많이 부끄러워. 아 다시는 오지 말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머니 다음번에. 어머니 다음번에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남편분이 여기 같이 계신데 아, 같이 아까부터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
남편분도 원래 말이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네, 입을 이렇게 막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계시는데 말수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얼굴이 많이 까매졌어요. 얼굴이 많이 까매지고 네, 속이 좀 많이 타셨나 봐요. 네. 자, 전주 저는 여행사로 문을 열겠는데요. 혼자 밥을 먹는 혼밥, 그리고 혼자 영화 보는 혼영에 이어서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이 또 대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티아 씨가 특별히 로컬 가이드로 나서 주셨다고 했는데 힌트 한 말씀 좀 듣고 저희가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 제가 군산을 대표하는 현모양처잖아요. 네네. 군산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엄청 많습니다. 거리 축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꼭 인상 쓰면서 얘기해요. 예. 너무 좋아서. 현모양처인데. 너무 좋아서. 현모양처인데 로망상을 찌면서. 너무 좋아서. 그만큼 제가 군산에 대한 애정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속상한 거야. 정말 가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언니, 그죠? 그래요, 맞아요. 궁금해요. 군산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28살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 이호정입니다.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꿈을 가지게 돼서 이제 웹소설 작가로 데뷔까지 하게 됐습니다. 웹소설이 진짜 대세거든. 와, 맞아요. 저한테 군산이라고 하면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군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다라는 거 정도랑 요즘에는 야채빵 딱 그 정도밖에 안 아는 사람이네. 일단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하나에 전부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제가 직업이 웹소설 작가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작업을 하게 될까 봐 노트북 하나 챙겼고, 그리고 작업 구상 노트, 이거는 요즘 빠져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저는 많이 걸어 다니고 끌리는 풍경이 있으면 그걸 오래 보는 편이에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가서 작품 보고 역사 관련한 거 보는 것들 좋아하고요. 저분이 딱 준비가 되셨어. 옷을 이미 약간 군산 근대 역사의 네. 느낌에 맞게 입고 오셨어.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군산 현모양처 구이아입니다. 가자! 아, 같은 사람이에요. 오. 우리 서로 없는 아침에 행복할 수 있어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좀 가팔라서 힘들긴 한데 한 20분 정도 코스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조금은 힘들지만 그 경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추천. 야, 고급선도 바로 가버려? 코스인가? 배를 타고 이제 한 방에 쏘셨겠죠? 아니요,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 길로 가요? 길이 있어. 바다는 안 보입니다. 완전히 안개 가렸어요. 저기 그나마 섬 보이실까요? 저쪽이 저희가 가게 된 섬인데 완전히 베일에 감싼 듯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라는 뜻인가 봐요. 뭐 잘 안 보여주는 만큼 직접 가면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다 바다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아, 드라이브 코스로도 너무 좋고 좋네요. 그리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진짜 멋있다.
저는 지금 첫 코스로 대장봉을 오르려고 와 있는데요.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걷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대장봉을 첫 코스로 주셨어요. 첫 코스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걸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함부로 자연 좋아한다고 함부로 좋아한다. 걷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도 일단 한번 위에 올라가고 나면은 되게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하니까 폴라로이드로 같이 찍으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아는 분이네.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갖고 계시고. 감성을 아는. 와. 성큼성큼. 이게 맞아요 지금. 아, 저 잠시만 쓸게요. 분명히 저더러 30분만 타도 된다고 했으면서 지나가시는 등산객분들이 전부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하냐고 하루에 6km에서 8km 정도씩을 타요. 근데 계단은 다르네요. 한국의 계단이라고. 이것이 군산이다. 이것이 여기가, 군산이다. 여기가 장자도다. 네. 여기가 대장봉이다. 아, 그래서 이거 계획 누가 짰다고 했죠? 야호! 이겨라! 아니 저분은 저기서도 저러시네. 아, 저 정도면 경찰 출동하지 않아요. 야호! 지금 이 풍경 보니까 왜 올라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는데 아 괜히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아까 새만금 방조제에서 봤던 어렴풋하게만 보이던 보군산 군도가 완전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땀을 올라갈 만하네. 진짜 저거는. 거기도 몽돌이에요.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몽돌이라서 모래 묻을 일이 없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깔끔 떠는 우리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에게 좋은 해변입니다. 거기에서는 돌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이장님들이 관리하십니다. 우와. 개수 세세요, 매일. 몇 개 가져갔는데. 안 돼요. 갖다 놔야 돼. 그거 지금도 찾고 있대요, 이장님. 아, 아이고. 이장님이 지금 그 사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가 옥돌이라서 진짜 반질반질한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도 소리도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파도 소리도 차르르하게 나고 물에 젖으면은 특히 더 반질반질해가지고 정말 옥 같거든요. 동글동글 매끈매끈해서 이래서 옥돌 해변이구나 싶어요. 아 근데 예쁜 돌 많다. 아까 애기들이 이런 돌 보고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석 같은 느낌이 나요. 거기 옥돌 해변에 그 슈퍼가 있는데 거기서 파전을 팝니다. 옥돌 해변에 그 자갈들이 이렇게 물에 썰물 밀물 할 때 그 지글지글 그 소리와 그리고 파전의 그 소리와 함께 그 들으면서 막걸리 한 잔 꼭 드셔보세요. 진짜 극락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를 좀 내려놓고 먹기 편하게 찢어놓읍시다. 수원이나 뭐 서울 같은 데서도 유명한 파전 거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그냥 하얀 밀가루 반죽에 파 몇 줄 올라가 있고 새우 몇 개, 오징어 몇 개, 야채 양도 엄청나게 많아서 한 입, 제가 한 입이 작은 편인데 한 입을 먹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파전이 너무 맛있어서 라면에 손이 안 가요. 그러면 잠깐 파전 내려놓고 이번엔 해물라면 한번 볼게요. 여기도 콩나물이랑 와, 바지락 진짜 많이 들었다. 바지락을 좀 까먹고 시작할까? 아, 진짜 전라도가 인심이 좋네요. 서울은 인심이 흉흉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게 살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고 껍데기밖에 없어. 껍데기로 국물 내나봐. 피지 않게 조심. 나 오늘 흰 옷 입었어. 와. 아!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김치 먹어야지, 김치 먹어야지. 오. 아, 막걸리를 마셨어야 했는데. 완전 해장라면이에요, 해장라면.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뭐 양주, 맥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라도 하면은 또 막걸리가 그렇게 끝내준다고? 다른 데서는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 맛이 나는 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로 가시죠. 저희 공간은 4,000평의 땅에 오, 네. 건물이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산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뺑 돌려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럼 산이 주인공이네요? 산이 주인공입니다, 산. 그래서 안에 공간은 주제별로 다 공간마다 정원의 형식이 다릅니다. 잔디광장, 소나무숲, 대나무광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예술과 휴식, 힐링이 컨셉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 문화라든지 역사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초가집도 그렇고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또 다양한 작품들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차 한 잔 가지고 저희 공간에 어느 곳이나 차를 마실 수도 있거든요. 네. 차 한 잔 들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국. 분리된 곳이다 라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여러 건축가들의 건축 양식을 참고하셔서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일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의 그런 건축 양식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냥 막 반듯한 새 건물보다는 네네. 저렇게 옛것이 이렇게 정취가 묻어있는 건물들 되게 좋아요. 레트로, 레트로. 맞아요. 어르신들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우 거기 뭐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데 젊은 세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좋아. 좋은 거야. 새로워. 장점만 보이잖아, 장점만. 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산 자체가 주인공이 되고 건물은 부가 되어서 바깥을 성채처럼 둘러싸고 있는 방식에서 되게 안도 다다오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디로 가시나요? 아, 이제 카페에서 갤러리 했고 식당. 아, 식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갑니다. 아, 여기는 현지
치킨 맛집이에요. 지금 먹고 맛있겠다. 카페에서 또 먹고 또 먹으러 가네요? 첫 번째로 거기 그렇게 굴렸던 이유가 있었어. 제대로 굴려야 배고프게 하려고. 맛이 있잖아. 얼마나 먹어도 맛있잖아. 와! 여기는 간장 게장 알찬 거 봐. 어머! 와! 아니 군산을 그렇게 가도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네. 게장에 노른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알이 실하네. 알이랑 섞여둔 무순이랑 같이 한입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안 짜고 감칠맛이 진짜 강해요. 괜히 밥 도둑이 아니네. 노른자가 짠맛을 잡아준다. 그러면서 고소함이 더 강해졌어요. 뭐부터 올려 먹을까? 저는 연어부터. 와사비를 조금 얹어 먹을게요. 저는 와사비를 좋아해서. 되게 고급 오마카세 집에서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한 번씩 밥에다 얹어 먹는 그런 방식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밥경찰 불러야 되는 거 간장게장인 것 같아요. 간장게장이 그냥만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계란까지 섞여 있으니까 그 부드러움과 고소함과 감칠맛이 제가 알던 그 어떤 간장게장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최고 인생 간장게장. 72시간 숙성장인데 진짜 그냥 회 같고 방금 졸여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가정집 아니야? 어? 여기가 길 끝인데? 우와. 그냥 가정집 아니 죄송한데 그냥 본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할머니! 바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따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탕류의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두, 정주사가 이 미두에 빠져서 집안을 걷어내게 돼요. 잘 봤습니다. 여기가 군산이다. 아니 군산에 진짜 군산 맞달 맞네. 그러니까요. 승모양처 맞네요. 정말 진짜 군산은 군산. 진짜 야무지게 소개해줬어요. 야무지게. 아니 어떻게 희아 씨가 군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시고 아, 남편분도 원래는 광명. 네. 와. 광명인데 이제 남편 직장이 군산에 있다 보니까 오. 제가 저희가 이제 군산에 터를 잡아서 이제 살게 됐는데. 내려온 지 얼마 된 거예요? 그럼? 9년 차 됐어요. 아유, 9년 차 됐는데 아직도 군산에 대한 매력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진짜요. 우리 세 분도 혼행 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저는 사실 혼행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네. 보면서 아 근데 저도 혼자서 그냥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어, 그니까요.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맞아요. 누군가 같이 가면 챙겨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홀로 가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니까. 우리 혜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혼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혼자 있고 싶어요. 아무래도 애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혼자 있고 싶어요. 죄송한데 가족들이 같이 다니기 좀 싫어해서 좀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엄마들도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대장군 같은 경우에 혼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 네, 혼자 갔는데 혼자 간 것 같지 않은 그런 텐션으로. 아, 야호! 앞에 그 영상이, 그 영상이, 땅배. 그 영상이 그거였어. 거기 가서 이제 지나다니시는 등산객들 분들에게 이제 노래도 좀 불러주십시오. 꽉 낀 청바지 하나 입고 거리에 나선다. 등산객들이 이제 기빨려서 네, 기빨려서 가시라고. 기빨려서 다리 풀려서 내려가신다 이렇게 다리 풀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군산 여행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호정 씨의 나홀로 군산 여행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머물며 이 지역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 살아보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여행은 또 현진 씨가 또 함께 해줬잖아요. 네. 힌트 한번 주세요. 어떤 여행인지. 아, 이 전주가 이제 완전할 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완전할 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완주에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말씀도 잘하세요. 네. 근데 살아보시니까 완전하던가요? 네, 너무나도 완전한 그런 도시예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완전 국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 또. 생기네요. 네. 완주 공동 출신이시잖아요. 출신은 아니고 완전 용진면 상삼 리 출신. 공동 읍으로 조금 승격됐죠. 이제 읍민입니다. 읍민. 네. 완주가 진짜 매력적인 곳이 많고 네. 사실은 원래는 그러면 고향이 서울. 아니요, 원래 저는 전주 출신인데 이제 전주가 제가, 네, 고향이에요 원래? 네, 고향은 전주인데 네.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서울로 다니려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뵙자마자 네. 전주분 같았어요. 아, 네, 그죠? 효자동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효자동 맞죠? 네, 맞아. 어, 약간 느낌이에요. 효자동이 얼굴이 있어요. 뭐야? 회장동 베이스? 네, 약간 효자동이 효자 효녀가 많은데 아, 약간 효녀 느낌 나잖아요. 어, 약간 진짜요? 시청이 느낌 약간 있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그 있어요, 효자동 느낌이. 아, 효자동 이발사 느낌. 딱 보면 중화산동 느낌 있잖아요. 어, 중화? 네. 어,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약간 얼굴이 좀 너부대대 하면서 약간 그 중화산동의 느낌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부리부리 하면서. 중화산동에 사는 사람이 다 이렇진 않을 거 같아요. 다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지.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또 군산이랑 또 다른 느낌이다. 그치, 너무 귀여워 이거. 어, 야 예쁘게 나온다. 언니도 그렇게 좀 예쁘게 나올 걸? 예뻐 예뻐. 고맙습니다. 인서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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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안무가 김현진이고요. 시각 예술가 김소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건 제가 이제 안무했던 작업들의 일부분의 이제 사진이랑 이제 무용수분들이랑 같이 했던 거고 이거는 소연이가 작업하는 모습. 네 이거는 작품이고. 네. 어머 이거 너무 느낌 있는데 네. 지팡이. 네 저 지팡이들 다 이제 수집해가지고 한 거고 이제 저 가루들이에요. 저거. 네. 저희는 그 이 51일이라는 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이 전시를 한 달 만에 완주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작가님들도 그렇고 저희의 전시도 함께 보러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고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의
그 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상은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은님 없었으면 사실 저희 여기 완주에 못 있을 뻔 했잖아요. 그죠. 네. 이분도 여기 완주로 귀농 귀촌, 아, 네, 귀촌하신 분이세요. 저분도 혹시 전주 효자동에 사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비슷한데? 비슷하긴 한데 다른 분들 작업을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앗이꽃이라는 프로젝트로 이 완주에 오게 되었고요. 안무가이신 당신 현진님하고 이제 미술가인 제가 모여서 어떤 움직임, 행위, 사람의 행위 같은 것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보자 해서 품앗이꽃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 회의도 엄청 많이 하고 밥도 갈고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드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이야기도 듣고 저희는 이 품앗이꾼으로서 여기 와서 뭔가 필요하신 노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을 함께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은 몸짓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벼들의 공동 작업하는 곳에 가서 같이 벼를 모내기 하는 모판 나르고 모내기 하고 이런 걸 이제 도우면서 거기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고 생기고 그래서 좀 되게 이런 지속성들이 저희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아~ 완주 사람들하고 살을 네. 부대끼면서 네, 네. 그 지역의 정서를 느끼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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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청년 일꾼으로 좀 공사도 하시면서 네, 네, 네. 이 작업은 조금 가까이 와서 해주면 어, 지금 제 앵글에 지금 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편리한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 완주에 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거는 360도를 돌아봐도 하늘과 산과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이제 제가 완주에서 만났던 21명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되게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촬영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촬영을 들어갔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몸의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깐 혹시 언니도 느끼는 감정 표현해 줄 수 있어? 했는데 즉흥 움직임을 살짝 미세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소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들리는 소리? 이 공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싶은지 여기 한번 감상을 말해볼까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요청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신기했고요. 아, 신기했다. 완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지속성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커다란 자연의 순리 안에서 각자 리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았고 숫자로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살아 숨쉬는 시간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초에 호흡을 한번 하고 1획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 이렇게 진해지는 점점 진해지는 시간이 쌓이면서 작업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시가 오픈했을 때 짧은 라이브 드로잉을 함께 했었습니다. 편안하게 하셨어서 저희가
지금 오게 된 곳은 저희가 머물렀던 그 원어산 마을에 있는 빈집을 내어주셨던 운영자님이 또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저희가 또 여기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제로웨이스트. 네, 팝업 스토어를. 맞아요. 굿즈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맞아요. 여기 진짜 되게 예쁜 원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리유저블 텀블러나 뭐 아니면은 뭐 수세미 뭐 젓가락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책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혹시 탐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네. 여기에 고체 치약이랑 이거 너무 예쁘다. 이 무지개색으로 된. 오, 엄청 그쵸? 예쁘다. 그리고 이런 비누 같은 것도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평소에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거 잘 모아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은 이제 뭔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서울에서도 뭔가 최대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게 뭔데? 이거 설거지할 때 쓰는 그거거든? 수세미죠. 수세미인데 사실 이런 게 또 얇고 약간 또 손에 착착 감기고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 제품들 보면은 약간 뽐뿌가 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뽐뿌가 와가지고 자꾸 뭘 하나씩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뽐뿌가 온다기보다는 필요한 걸 그때그때 찾아서 사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네네. 소비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좀 맥시멀리스트니까요. 사투리 종이로 만든 메모지랑 이런 커피 연필 이런 것도 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치?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야, 묵직하고 좋은데요? 하나 살래? 하나 사야겠어, 가기 전에. 누구나 갤러리라는 것도 운영을 하시는데 이 누구나 갤러리는? 완주에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아 예뻐.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고 판매까지 연결을 해주는데 이번에 누에살롱에서 이 작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강아지 그림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그 청개구리님이 소개시켜 주신 데인데 엄청 오리 그 주물럭이 엄청 맛있다고 해요. 주물럭이 이 벌써 입구부터 약간 맛집의 향기가 나죠. 완전 오리 주물럭 너무 맛있어 보이는 밑반찬들. 흑임자죽 같아요, 그죠? 번데기. 엄청 싱싱해 보이는 상추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꽉 찼어요. 참 맛있겠다. 먹을 준비를 해줘야 돼서. 먹을 때는 먹기 위해서 머리를 묶어주세요. 채소가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아. 사장님, 먹어도 돼요? 1분. 아, 우리 주물럭을 들깨가루에 묻혀먹나봐요. 사장님, 들깨가루 많이 많이 넣으세요. 저게 그 들깨가루. 많이 많이 드세요. 근데 들깨가루를 찍어 먹는 거예요.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 메뉴를? 아, 안수산 등반 모임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홍사들에도 같이 하시는 청개구리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맛집입니다. 진짜 현지인 로컬 맛집이군요. 네, 맞아요. 로컬 분이 추천해주신 맛집이기 때문에. 들깨가루에 찍는 게 진짜 맛있어.
저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싸먹는 밥. 이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네. 뭔가 좀 매워서 이렇게 밥을 찍어야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런 게 약간 별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더운데 그냥 좀 보양식이야. 보양식도 보양식이고. 어? 맛있어요? 여기는 찐맛집이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실의 미간이 나왔어요. 귀여워. 저희 공깃밥 두 개, 아 볶음밥 두 개예요. 볶음밥 들고 오시는데 볶음밥 두 개. 어, 먹어야 돼. 먹어야지. 볶음밥 먹어야 돼. 저렇게 맛있는데. 소연아, 볶음밥 기대되지?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십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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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게 비벼주셔가지고. 잘한다. 아니, 근데 약간 건 같다, 건. 잘 먹겠습니다. 전 진짜 입을 잘 띄워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밀가루에 조금 먹어도 맛있어요. 얘기 딱 하려고 그랬는데. 뇌가 연동돼 있어. 혀가 연동돼 있어.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우리 디저트 배가 또 따로 있죠, 우리에게는? 맞아. 배부른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어. 그죠? 들어가 볼게요. 이야. 와, 맛있겠다. 엄청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으십니까? 망고 주스도 있고 엄청 맛있겠네. 맞아. 우유가 있어. 망고 우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생 망고 빙수 주세요. 망고 빙수랑 이 멋진 메론 빙수가 나왔습니다.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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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망고 빙수의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뭐시죠? 보통 그 왜 프랜차이즈 망고 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는데 이게 훨씬 더 식감이 훨씬 좋아요. 야, 이거 영종 이게 내가 이렇게 이게 첫 술을 제가 해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뜨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아니 태국보다 많이 주네. 그러니까. 망고 빙수는. 아니 근데 진짜 엄청 와. 양이 많아. 야, 저게 뭐야? 망고 네. 그냥 망고 아니야? 빙수가 아니라? 보통은 망고가 진짜 위에만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엄청 많아요. 맛있어, 맛있어. 빨리 먹어보라. 빨리 먹어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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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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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죠? 네. 우유 빙수도 진짜 맛있고.
그냥 막 그냥 시럽 맛으로 단 게 아니라 진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지금 막 황금 먹는 거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찐 반응이다, 저거. 그 우유 맛이랑 망고 맛이 다 느껴지네요. 맛있어. 여기는 제가 역대급 먹어본 망고 빙수집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진짜 엄청 탱글탱글해요. 지금 약간 망고 빙수에 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메론 빙수를 입고 있는데 메론 빙수도 먹어야죠, 우리? 음흠. 빨리 망고 빙수 먹고 메론 빙수도 먹어봅시다. 근데 나는 진실이 미간 떠났어, 떠났어. 이거 맛있다, 이것도. 이 메론 빙수는 메론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의 아삭함? 아삭함하고 약간 그 시원함?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약간 시원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은 메론 빙수. 멋있다. 그죠. 군산하고 또 느낌이 엄청 달라요. 그쵸. 네, 어떠셨어요, 우리? 뭔가 약간 정화된 느낌? 눈이 초록초록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완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번 여름에 또 꼭 가겠습니다. 아, 완주 정말 괜찮아요. 완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완주요? 완주를 사실 막 여기 있는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네. 다른 지역 프로그램하고 되게 다르게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완주 지역민이시고 네,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완주 지역민이시고 일단은 거기에서 살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간 주고 맞아. 그 공간에서 그냥 작업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되게 섬세하게 짜주시고 공간 운영자분들이 그 마을을 투어를 시켜주세요. 아. 그래서 거기에 계신 뭐 이장님이나 뭐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인사시켜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 그 마을에 아예 스며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네요. 네. 아 로컬 판타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볼까 합니다. 남은 여행기가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로컬 판타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자 여름이잖아요. 네네. 덥잖아요. 네네. 아까 빙수 봤잖아요. 네네. 제가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려면 성함 넣어주시고 주소 넣어주시고 전화번호 넣어주셔서 라라라라라라라 날라갔어. 고마워. 남편분만 자꾸 보게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적당히 하고.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잖아. 거참나. 여자 하는 일에 그냥. 맞아요. 여자 하는 일에. 네. 자 여러분들 보는 재미도 있지만. 직접 가면 더 재밌는 게 바로 여행이거든요. 오늘 군산 완주 여행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그 즐거운 전북 여행을 꼭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로망이 현실이 되는 여행기 로컬 판타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